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0% 성장을 했습니다. 썸업회사 하면은 이 시국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중국 순수 자본으로 설립된 CRO 업체입니다. 전 세계 굉장히 증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선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발인가요? 너무 셌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아, 임상시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네, 네. 그래도 오늘 무슨 주제를 하려고. 네, 오늘 주제는요. 이게 신약 개발할 때 임상시험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임상시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실패한 임상시험을 하더라도 지나간 대로 잘하는 애한테 아웃소싱을 하자. 그래서 오늘 맡은 테마는 의약품 아웃소싱 섹터입니다. 저번에 다뤘던 제약 바이오 테마와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약품 아웃소싱은 의약품 개발 단계에 비추어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CDO, CRO, 그 다음에 CMO 순위인데요. CDO는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임상시험을 하기 위한 재료를 개발 대행해주는 것이고요. 신약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CRO는 임상시험 자체를 대신해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CMO는 생산을 대행해주는 업체인데요. 이 CDO와 CMO를 합쳐서 신약 개발부터 생산까지 일컫는 CDMO라고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 의학 조사 평가 기관인 이제 이벨리에이트 파마에 따르면은 글로벌 CMO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36조 원으로 2020년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그리고 CDO 시장 역시도 연평균 15%씩 성장하는 고성장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시스템이 또 정착된 것도 특이한데 기업들도 궁금해요. 오늘 말씀드릴 한국 기업은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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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CMO의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김병규 매니저님. 네. 써. 뭐? 예. 미국 기업은 썸오피셜 사이언트픽입니다. 이제 좀 고갈됐죠. 네. 이거 좀 고갈됐죠. 이게 사실 더 힘들어요. 네. 네. 중국 기업은요? 네. 중국은 우스. 예. CRO의 왕자 우시 앱텍입니다. 비교부터 자세하게 해볼게요. 네, 우선 각국의 대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써머피저가 한 195조 원, 중국의 야오밍캉더가 44조 원,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 48조 원이고요. 참고로 이 야오밍캉더의 영문 이름이 우시앱텍입니다. 네네, 같은 거예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지만 야오밍캉더랑 써머피셔 다 이제 또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산업이 좀 유망한가 봐요. 물론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근본적으로 CDMO 산업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이 되고요. 네. 세 기업 모두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의약품 아웃소싱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높은 점도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 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그 실적 전망치가 상향됐기 때문에 뭐 그런 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5년간 연평균 매출액을 보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 높은데 그렇죠. 네. 진짜 제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제일 잘 나가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명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2011년에 설립된 삼성그룹 및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업체입니다. 네. 캐파 기준으로 해서는 글로벌 1위 CMO 업체고요. 최근에 좋았던 실적 얘기부터 좀 하자면 올해 2분기 매출액이 3,0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0% 성장을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한 811억 원으로서 3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고요. 네. 최근 1년간 기업의 영업활동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저렇게 또 실적이 좋아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게 파운드리 사업이랑 또 연계됐다 하면은 뭐 이제 생산 물량이 좀 크게 늘어났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뭐 이렇게 이해력이 이제 거의 줄인 영역 많이 벗어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공장 가동률이 실제로 크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개 공장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제 1공장과 2공장이 지금 가동률 100% 가동 중입니다.
가동률이 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 이제 시국에서 수혜를 네. 받았기 때문인데요. 네. 수백 개의 기업들이 이제 뭐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경합 중이잖아요. 네. 그럼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시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런 임상시험 수요가 몰려버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그에 따라서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쌈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 쪽 업체로부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수주 네. 따냈고 맞습니다. 금액은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4천억? 네, 맞아요. 네. 4천억이고요. 지난 4월 미국의 그 비어테크놀로지라는 곳과 네. 코로나 치료제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 금액은 약 1조 8천억 원으로서요. 네, 전년 대비 무려 4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뭐 그런데 뭐 저희 야오미 캉더 같은 경우에 네. 뭐 전 세계 공장 증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선바 뭐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뭘 도발인가요? 멋있다. 인중이나 닦으세요. 어마어마하네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삼바로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주 잔고 급증에 따라서 올해 4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만약에 4공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네. 캐파가 한 54만 리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1위 CMO 업체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그럼 미국 기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써머피셔 네. 어떤 기업인가요? 써머피셔 하면은 이제 2006년도에 사람들이 설립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요. 처음 연구실 환경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있던 피셔 사이언티픽이 네. 1902년도에 설립이 돼요. 그리고 장비 전문 기업이었던 써머스 일렉트론 이 회사가 1956년도에 설립이 되죠. 이 두 회사가 2006년도에 합병을 하게 되는데 피셔 사이언티픽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100년 넘은 그런 기업에 보시면 돼요. 이런 이름들이 다 합병회사던데 역시나 그렇죠. 합병회사였네요. 이거 외에도 이제 M&A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PCR을 담당하고 있는 어프라이드 바이오시스템즈, 시약 및 키트를 판매하고 있는 인비트로젠 이런 회사들을 이제 인수하면서 다양한 브랜드를 확장시키게 돼요. 이렇게 역사가 깊은 만큼 또 기대가 되는데 네. 매출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분자진단기 같은 솔루션 분야가 25.7%, 분석 장비가 20.7%, 그리고 시료 같은 걸 담당하고 있는 스페셜리티가 13.9%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쉽게 이 회사의 네. 강점은 이거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최근에 좀 각광받았던 부분이 이 분자 진단 부분이에요. 2017년도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지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네. 2021년까지 분자 진단 시장 크기가 65억 5천만 달러. 와, 네. 이거 엄청나네요. 그렇죠. 써머피셔가 사실은 이런 분자 진단에 대한 원래 강한 데다가 네. 미국 의약품 수탁 업체인 패스이온을 갖다가 인수하게 돼요. 이 회사가 원래 CMO 분야에서도 각광을 받던 회사였거든요. 패스이온이라는 회사가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약 125개 기업들이 위탁 생산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런 회사에 인수함으로써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고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번 실적은 어땠나요?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 같은 경우에 이제 69억 달러로 전년보다 9% 증가했고 EPS는 3.89달러로 전년보다 28% 증가를 했죠. 진짜 이 시국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쌈바로도 그랬지만 사실은 코로나19가 써머피셔한테는 호재이기도 했어요. 코로나 이제 백신 치료제 연구를 위해서 연구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네. 네. 코로나가 진행되면 당연히 진단 키트랑 바이러스 수요 연구 수요 늘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구독, 좋아요.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야오밍 캉더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어떤 기업이에요? 야오밍 캉더 그 야옹이 아니고 네. 네, 제약회사예요. 네. 네. 야오밍 캉더. 알겠습니다. 네. 2000년에 설립이 됐고요. 2018년에 상해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중국 최초로 중국 순수 자본으로 설립된 CRO 업체입니다. 중국 CRO 기업 중에서 가장 커버리지 범위가 넓어서 네. CRO 종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CRO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네. 사업 부분별 매출액을 보시면요. 한 70% 정도가 CRO에서 나오고 CMO, 네. CDMO 분야에서 한 30%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네, 중국의 5개, 미국의 2개 정도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CRO 회사입니다. 그럼 야오밍 캉더의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전 세계 3,900여 개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글로벌 탑20 제약사들을 모두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고 네.
이 매출의 91%가 기존 고객을 통해 창출이 됩니다. 네. 탑 20 빅파마 매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고객풀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겠네요. 아, 그렇죠. 예. 또 이제 중국의 시장이 이렇게 고성장하는 네네. 상황도 좀 한몫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CRO CDMO 시장이 중국에서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서 2023년 중국의 CRO, CMO 시장은 연평균 약 29%에서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뭐 환경 문제, 기술 문제, 전문 인력 문제, 뭐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해서 CRO 산업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아~ 네, 그거를 중국의 양미캉도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귀요미는 1분기에 연구소를 한 달간 가동 중단했잖아요. 아, 네. 참 마음이 아팠는데. 어떨까요? 중국이 이제 1분기 때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약 한 달간 연구소를 가동을 중단했어요. 하지만 매출액이 늘었어요, 오히려. 2분기 때는 지금 미국 쪽에서 타격이 아무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하지만 뭐 1분기 때 봤듯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뭐 별 문제 저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호재성 뉴스는 없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야오밍캉도의 합작법인 양명준호는 영내 상장할 계획입니다. 아, 네. 네. 미국의 카테티 제약사인 주노 테라픽티스와 지분 50대 50인 합작 법인인데요. 네. 연내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월 29일에 비공개 주식 발행을 했는데요. 하나로 한 1.1조 원 정도로 모집을 했어요. 이것으로 이제 연구 개발하고 증설에 활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늘어나는 제약, 위탁 생산 수요에 맞게 의약품 아웃소싱 기업들 살펴봤는데요. 한국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국은 썸오피셜, 중국은 야오밍캉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는 더 재밌는 기업들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